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2장만 1장을 12장 1절 2절만 함께 같이 읽게요. 오케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한 지금 3주째네요. 생각해보니까 3주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이 내용은 이 저자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 사람들, Jewish Christian들한테 이제 얘기를 그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 이 히브리서 저자, 이 히브리서에 그 이제 읽는 그러한 그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다가 근데 지금은 너무 핍박 가운데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 이 책을 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어려운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때 이 과정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고도 있고 또 우리 그 각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사망해서 겪었던 금식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사순절에는 또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윌더니스에서 사망해서 또 겪는 그러한 것을 또 그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는 그러한 또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그 주일 예배 때 주일날 말씀도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draw near to God.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마지막은 그 consider others. 이웃을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과정, 이 시즌, 우리가 이 그러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오는 그러한 그 사단의 공격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서 한번 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성경 말씀을. Thank you.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라고 이제 말씀했어요. 허다한 그 witness 사람들이 이 경주하는 것을 이제 바라본다는 그러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가지 표현을 하죠. 한 가지는 race, 달려가는 그 경주, 또 한 가지는 싸우는 거, fighting, good fight,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켰다고 왜 뭐를 지켰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해야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그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경주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또 싸움입니다. 그 경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recruit이 된 거예요. 어디에? 경기에
경주에 running. 그 다음에 그때도 우리의 또 recruit 또한 recruit 싸우는 것이죠. battle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경주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예.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 오케이. It's done.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또 시작과 끝이 있고 또 목표가 있어요. 저희 성훈이 성준이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 그 운동하면은 저는 항상 갔어요. 항상. 연습할 때도 전 따라갔어요.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 아이들이 저 아들들이 이제 막 그 운동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Whidbey Island까지 가도 저는 같이 갔어요. Blaine까지 가도 저는 같이 갔어요. 여기 그 성훈이 성준이가 Salton High School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주 조그만 시골 학교예요.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시골 학교만 가게 되더라고요. 큰 학교는 이제 대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끼리 가는데 뭐 Blaine, Whidbey Island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페리 타고 그래도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 요한이 아니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때는 언제 썼냐면은 이제 삶의 끝 부분에 썼습니다.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기는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싸우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죠.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갔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고린도 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려가라고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스를 지금 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달력, 이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수로 지금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중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보면은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히브리 이 책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성도님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글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믿음이 생긴 후에, 그때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었을 때 고난을 겪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정말로 경주를 할 때 열심히 뛰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 소유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도 기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달리고 있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이싱 할 때
coast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asting. 제가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타력 주행? 맞아요? 맞아요? 타력 주행. 타력. 오케이. 그거는 지워야죠. scratch that. 영어 표현은 coasting이에요. coasting. coasting이 뭐냐면은 이제 cruise control 같은 거. cruise control.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뛰는 거예요. 그 놀이공원 같은데 그 뭐야 그 wild waves 같은데 가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은 그 물놀이 있는데 물놀이 있는 데를 가면은 lazy river이라는 데가 있어요. lazy river, 그렇죠? lazy river, lazy가 뭐죠 한국말로? 네, 게으른 강. 그건 뭐냐면은 이제 강이 있어요. 강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놨죠. 그 놀이공원에.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물이 딱 흘러요. 큰 두부랜다. 주부를 가지고 이렇게 주부를 가지고 딱 거기 가서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예, 주부. 예. 둥둥 떠내려. 그래서 lazy river이라는 거죠. 그거는 레이스가 아니죠. 그건 경주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그냥 둥둥 떠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주 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냥 교회, 뭐, 좀 교회 다니고. 그냥, 어? 그냥 let's go for the ride. 그건 경주가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celebrate 할 때, 경주를 할 때 운동 그 선수가 먼저 승리를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먼저 celebrate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마라톤 선수예요. 저기 이제 테이프가 딱 있어요. 딱 뒤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이 한 장면이 이래요. 이 선수가 막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다른 사람은 다른 선수는 좀 뒤에 서 있어요. 자기가 이기기 때문에 관중들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응원하라고. 이번 드리면서 막 하면서 그런데 어때요? 졌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가 더 빨리 그냥 목적지까지 끝까지 그 테이프를 딱 끊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러한 신앙생활인가? 그러면 안 되죠. 달리기는 경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심을 다 해야지 그게 경주예요. 그게 경주. coasting. coasting 하지 않는. 그냥 열심히 없이 인내 없이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러한 달리기는 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경주를 할 수 있냐면은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마을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이러한 것을 먼저 하신대요. 오늘 그 전도지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가 있다고, 레이스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돈을 딱 꺼내면서 이 경주에 이기는 사람은 제가 이 돈을 주겠다. 그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흥분하면서 아, 너무 재밌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예요, 달리기. 그래서 이 미셔너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 뽑으라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가리켜요. 아주 젊은 사람이죠. 진짜 아주 잘 달리기를 잘할 것 같아. 그 사람이 딱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신 만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아 내가 다른 이 사람과 경주하는 다른 사람을 뽑겠다 하면서 뽑으면 누굴 뽑냐면은 거기서 아주 그 어린 소녀를 또 뽑아요. 뽑는 거예요. 나는 이 애를 이제 택하고. 이 둘이 이제 경주를 하면서 이기는 자한테 내가 돈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막 웃는 거죠. 비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미션을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배낭이 있다고. 배낭을 청년한테 줬어요. 배낭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배낭이 아주 가벼워. 어, 괜찮다고. I can do this. 근데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이 배낭 안에 돌을 좀 집어넣어야 되니까 돌을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큰 돌. 여러 큰 돌을 막 찾아왔어요. 거기 배낭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져도 그래도 아, 자기 좀 그 운동을 잘 하니까 이길 것 같아. 애가 너무 작아요.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밧줄을 딱 꺼내가면서 이 젊은 사람의 발을 딱 묶어요. 이렇게. 묶으니까 이제는. 처음에 딱 묶은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이 꼬마는 쉽게 가서 이겼죠. 그래서 애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피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주가 우리는 모두 경주하고 있어요. 모두. 한 사람도 이 방에 이 예배당에 지금 제외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우리는 모두 선수예요. 선수. 그런데 우리가 이 레이스를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레이스를 하고 있는지 경주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코스팅이 아니라 인듀런스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그 얽매이는 것, 무거운 짐들, 무거운 것과 여기서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겐 알죠.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무거운 것과 또 뭐예요? 죄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다 알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죄예요. 그렇지만 무거운 것이 뭐예요? 무거운 것은 두려운 것이죠. 무거운 것은 참으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무거운 그러한 짐이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냥 열심히 없고 그냥 경주를 하면은 우리는 져요. 승리의 면류관을 못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경주에 모든 짐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경주에 집니다. 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주에 우리는 1등을 하기 원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 마치 제가 저희 성문이 성주를 응원하는 것처럼 이 경주에 응원이 있어요. 응원단이 있어요. 세 가지 응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 가지. 응원해요. Inspiration, 영감을 주고 또 Motivation, 동기를 주고 또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함께 보겠어요. 첫 번째는 증인.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 그 허다한 증인이 누구예요? 그리고 또 이 단어, 이 구절의 1절에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therefore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전장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전장에 있는 것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11장의 내용은 다 뭐예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죠. 여기서는 18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다윗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그 witness,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해요. 왜 이 사람들의 그 응원이 우리한테 격려가 될 수가 있을까?
다윗은 또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도 경기를 끝냈어요. 거기에 우리는 격려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경주를 하셨어요. 끝냈어요. Finish the race라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한 자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sister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온전하지 않았죠. 실수도 했습니다. 야곱도,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 속이는 자, 속였지만은 또 경기를 끝냈어요. 믿음의 경기를 끝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나도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나도 온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도 I have finished the race. 근데 허다한 그 증인들이 11장에 나오는 18뿐만 아니라 더 있죠. 더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가늠한 그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켜보고 또 기도하신 분. 우리가 아는 그러한 미셔너리들. 선교사님들. 목사님. 그러한 분들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격려를 하세요. You can do it. 할 수 있다고. 나도 했다는 거죠. 나도 이 경기를 했다. I have run the race. 그러한 응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앞자리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의 소리가 있으면 우리가 더 힘이 나요. 더 endure 할 수 있고.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셨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제가 갔어요. 하나 가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이때까지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신 분이에요. 그냥 본인이 그냥 착실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간병이란 그 글로 가서 제가 섬겨드렸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앉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읽고, 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제 아버님은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완전 기적이죠. 눈물 흘리시면서 그냥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지금 장인어른도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여행을, 그 경주를 끝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뛰라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 뛰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주,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Inspiration을 주고 계십니다. Motivation을 줘요. 동기를 부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동기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그 기초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선수, 그 우리가 그 달리기에 우리의 행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더 똑똑했기 때문에 그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 그 파운데이션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You belong there. 너는 내가 리크루트했다는 거죠. 너는 내가 리크루트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응원을 하시냐면은 믿음을 위한 완벽한 모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코치같이.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프랙티스가 아직 더 중요하잖아요. 프랙티스.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경주하는 것보다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경주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하고 계세요. 경주에서 예수님도 그 경주에 예수님께서도 가셨어요. 그 경주는 뭐야? 십자가의 경주예요. 그 십자가의 경주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냐면은 순종을 하면서 가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은 달려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우리 하느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를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세요. You belong there. 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본보라. 내가 그 앞길을 똑같이 걸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냐면은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 경주를 하면은 마라톤 경주를 하면은 이렇게 가면 그렇게 그 지역마다 누가 있냐면은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줘요.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되면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얻으신 순간에 딱딱 그 물이 필요할 때 좀 높은 지대로 올라갈 때 그때 또 물이 딱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딱 그 자리에 I'm here 응원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가라. 여기 물이 있다. 여기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기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Inspiration from the witness. 증인의 영감. 증인의 격려. 듣고 계시죠? 아멘. 귀를 기울이세요. 듣고 계세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감. 예수님의 응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기쁨을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기쁨.
지금 다가오는 그 goal, 다가오는 그 상급, reward가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응원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는 우리가 벌써 이미 앉아 있어요. That's amazing.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주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주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인내로 달리고 그 끝나면은 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 아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어요. 갇힌 자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어요. 너무 이거는 황당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한다. 그거는 이해할까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통과할 때,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 통과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경주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겨. 우리의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직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 수치심을 기쁘게 바라본 것은 그 뒤에 있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하를 받기를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고난 받기를. 그리고 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뭘 바라봤어요? 기쁨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 앞에 있는 것을 더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응원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더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는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지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사단과 싸웁니다. 우리 레이스도 우리가 지체들 위해서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당한 이 상황이 무겁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주하는 거에 대해서 더 우리를 더 무겁게, 낙심하게, 걱정하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기 원해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cond Kings, 킹스가 뭐죠? 열왕기예요, 역대. 예,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는 아람 왕들이 그 엘리야를 이렇게 둘러싸요. 전쟁이 있는 거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시간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면서 믿음의 눈을 열면서 허다한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너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목소리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음성을 보기 원해. 또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할 수 있어. 이거로 인하여 나는 너를 불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